오늘 SBS 2024년도 4월 16일자 기사인데요. 돈 필요 문자 기절 검색 파주 호텔 사건 금품 노린 범죄라는 기사입니다. 지난주 경기도 파주의 호텔에서 남녀 3명이 숨진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여성의 지인에게 돈을 요구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금품을 목적으로 한 계획 범죄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경찰이 보는 관점하고 전혀 달라요. 경찰은 이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불가능하죠. 이건 Y기업 사건이에요. 여론몰이를 위한 Y기업 사건인데, 이 Y기업 사건에 언제나 경찰이 휘말리고 그들이 던진 미끼에 경찰이 그 미끼를 먹고 다 사건을 결말 짓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지금도 이 Y기업 손바닥에 놀아나네요, 경찰이. 숨진 남성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들을 살해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이거 흘리는 거예요. 남성들은 범행 당일 휴대전화로 사람 기절과 뒤에서 목을 조르는 방법, 백 초크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알고 지냈던 또 다른 여성 B씨에게 가상 화폐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 같이 놀자라면서 범행 장소로 유인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성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지금까지는 금품을 노린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들이 돈이 필요했던 배경을 분명하지 않는 상황. 남성들이 왜 돈이 필요했는지, 돈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상황도 아니었다는 거죠. 또 경제적으로 능력이 크지 않는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위도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한 여성은 인터넷을 통해서 구인 광고를 보고 직장을 얻기 위해서 간 사람을 금품을 털었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응?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숨진 남자들의 행적과 주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행적들은 다 조작해 놨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들통났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또 데이터로 희생양도 만들어놨을 것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 사건은 매우 익숙한 Y기업의 자신의 문제를 언론에 덮기 위한 여론몰이 살인극이라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강서구의 모 아파트에서 5명의 주부가 정신조종당해서 아파트 꼭대기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은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아파트에 사는 모 대학교 심리학과 남자 조교하고 여자 조교를 주목하게 됐는데 그 범위를 남자 조교로 봤어요. 그리고 남자 조교를 추적하다가 그 TV로 다 방영됐어요. 밤에 이제 12시에 남자 조교가 나가니까 그 남자 조교를 TV하고 같이 그 모든 밤에 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이제 남자를 미행하면서 외출하니까 경찰이랑 같이 잠복 근무하다가 이제 같이 찍은 사진이 이렇게 TV로 방영됐는데 남자 조교가 도로에 나와서는 막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 도로에 가만히 서 있는데 서 있다 갑작스럽게 그 도로로 달리는 차 속으로 뛰어들어 자살해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한순간에 경찰하고 저 TV 카메라들은 그걸 찍고 멍해버린 거죠. 범인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같이 죽어버렸으니까 없죠. 그런데 너무 허망하니까 이제 그들이 지금까지 찍었던 그 카메라를 돌려보니까 카메라가 그 적색 어떤 빔이 그 남자한테다가 선이 쏘아지면서 그 빔이 남자한테 적외선이 쏘아지면서 그 적외선을 쏜 순간 둔탁한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핸드폰 둔탁한 소리를 듣고 바로 남자는 달리는 차에 뛰어들었는데
그 둔탁한 소리는 자살 명령이에요. 뛰어들으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적외선이 선이 그어서 나오는데가 전봇대 뒤에 어떤 여자 심리학과 조교가 그 사람한테 핸드폰을 가지고 적외선을 둔탁한 소리를 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남자를 바로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갔죠. 그러니까 정신조종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이 카메라를 그 저기 돌려서 그걸 보는 순간 그 살인죄로 그 여자 조교를 경찰은 구속했어요. 예, 입건하고 구속했는데 그 구속한 감방에서 그 여자 조교가 범행의 일체를 다 시인했어요. 그런데 여자 조교가 감방에 있는 여자 죄수한테다가 동료 죄수한테다가 목 졸려 죽이는 장면이 TV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증인이 다 죽은 거예요. 다섯 명이 투신 자살해서 주부가 죽었고 정신조종 당해서. 그리고 전문가는 이게 정신조종 당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목받았던 남자 조교도 죽었고 그 다음 또 여자 조교도 감옥에 가서 같은 감방 죄수한테 목 졸려 죽였는데 공교롭게도 목 졸려 죽이는 장면이 TV에 그대로 나오는데 그 여자 조교가 구속지에 앉아 있는데 그 CCTV를 등지고 어떤 여자가 성큼성큼 그 여자한테 걸어가는 장면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저자는 로봇처럼 정신조종을 당하고 있다. 그러고 와서 그 여자 등을 보이면서 그 여자를 목 졸라 죽이는 장면이 TV에 나왔어요. 그것은 Y 기업이 완벽한 범죄였어요. 그 이 감옥에 있는 그 죄수를 정신조종해서 이 마지막 남은 증인 이 여자 조교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자 조교를 살려놨다면은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서 여자 조교를 가서 안수를 하거나 그 사람을 기도했을 때 조종당한 기억을 회복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 한번 저거 조종당했던 것이 내 안수 기도로 회복이 되니까 이게 다 발설돼가지고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Y 기업의 정신조종이 안방 금고에서 Y 기업이 우리 저 도청장치 설치하라고 뭐 부동산 관악구 부동산한테다가 돈 300 줬고 이런 사람의 계약서를 갖다가 매매 계약서를 훔쳐서 나갔더라고요. 자기들의 증거를 없앤 거죠. 그 계약서에는 그 부동산에 이름이 있으니까 그걸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정신을 조종해서 엄마 내가 중요한 것을 기억을 못해. 그래서 나사리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잊었던 기억이 회복될지어다. 나사리 예수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그러니 엄마 내가 지금 기억이 났어. 저 Y 기업이 하수인을 시켜서 나한테다 우리 집 안방 금고에서 이 서류를 꺼내야 해서 중요한 서류를 갖다가 선능력 만나서 누굴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Y 기업이 이 짓 했다고 온 내 30개 블로그로 다 퍼나갔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수없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정신조종 당해서 살해나고 이런 것들이 폭로가 된 거예요. 오늘 지금 파주 4명이 살인사건으로 요즘 Y 기업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며 지탄받고 있어요. 요새 나는 이걸 여러모리라고 보는 거예요. 이 5명의 주부 투신 사건에서 마지막 두 사람의 증인을 다 없앴어요. 정신조종으로 이 사람은 그 사람 죽이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또 조종해서 죽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지금 4명의 투신 자살한 두 남자하고 여자 둘 다 이것은 여론몰이용으로 희생자예요. 지금 요새 다 Y 기업이 돈을 줘서 다 언론을 막고 있지만 찾아보면 나와요. Y 기업이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 30% 카디움을 갖다가 낙동강 하류로 보내니까 안동댐 홍수가 나면 안동댐에 그 넓은 안동댐에 물들이 전부 고기가 배를 허옇게 드러내고 다 죽어요. 그걸 이제
구미, 대구, 부산 시민들이 먹는 거죠, 그 물을. 이 사람들은 이것을, 저기, 독성이 간 걸, 이렇게, 다시, 처리하려면, 그 오염수를 처리하려면 돈이 엄청 드니까,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비 올 때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준치 30배를 갖다가 내리고 그 식수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구미, 대구, 부산 시민들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손방망이 처분만 하고, 뭐 돈 찔러주면 그냥 넘어가고, 환경청이 뭐 조사 나오면 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 요즘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네 명은 그 Y 기업이 짜놓은 각본에 그대로 뭐 핸드폰을 잊어버려 이거 뭐 나와도 그 각본이고 다 아주 내 떡 보니까 Y 기업이 하찮게 이 파주 4명의 살인사건은 요즘 Y기업이 매스컴에서 오르내리며 지탄받고 있어요.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 30배 가중을 일으키고 있는 Y기업의 보도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 여론몰이에 익숙한 살인이라는 거예요. 또 Y기업이 인터넷 검색과 Y기업이 하찮게 여기는 평범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 모두 죽였습니다. 강원도 펜션 14명의 살인사건도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으로 강원도에 모여 여자 하나 남자 둘 구성 모두 번개탈 타고 죽었어요. 그때도 뭐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이번에도 호텔에 모였지만 여자 둘 남자 둘이 서로 성적인 그런 흔적은 없다 그러잖아요. 이건 여론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Y기업의 대타로 범위로 조작한 범위는 모두 신하도록 정신조종 당했으며 그때 강원도 펜션의 범위는 당시 담당 경찰관은 사건 종결 후에 범인은 전국 각지에서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를 강원도 패션에 모이게 하여 정신조정으로 범죄를 저지를 만한 인물이 못됐다고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수리했습니다. 도저히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타로 희생양을 삼은 거죠. Y기업은 천안함과 이태원 사건을 조종한 인물이에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정치 코멘트로 할 작정입니다. 오늘 SBS 2024년 4월 16일자 기사 돈 필요 문자 기절 검색 파주 호텔 사건 금품 노린 범죄 4명의 살인사건에 대한 기사를 나의 정치 코멘트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할 작정입니다.